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109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해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답변자도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군 합동 타운홀 미팅 민생현장 맞선 토크가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수원시 공무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주어진 환경을 뒤집는 반란,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는 반란 등 세 가지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현장 맞선 토크는 매달 한 개 시군을 정해 현장을 찾아 자유롭게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는 행사로 그동안 안양과 연천, 안산, 화성을 찾아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산업 종합 전시전인 경기 국제 보트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16회를 맞는 이번 보트쇼는 3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킨텍스 실내 전시장에서는 150여 척의 레저 선박과 장비 용품, 대중 아웃도어 제품을 만날 수 있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특별관도 선보입니다. 아라마리나에서는 주말 동안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난민들을 위해 모은 성금 1억 1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도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앞서 돈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3,600만 원, 2011년 일본 대지진 3,500만 원, 2019년 강원도 산불 때 1,050만 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